대화와 타협으로 민주주의의 핵심을 실현하는 장소로 생각되는 국회는 전쟁터가 되어 있고 치열한 유치전쟁을 펼치던 전쟁터는 민주주의를 새로운 방향에서 실험하고 성공시킨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공격들! 국회 곳곳이 극한 대치 상태였습니다. 날치기다! 12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권 여당의 희녀 노릇을 하는 국회의장은 도저히 못했습니다. 평가 점수 최고 득점 지역은 달서구입니다. 내가 스스로 공정할 수 있는 과정이었나? 시민들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시민들이 정치인보다 낫다. 시민들이 정치인보다 낫다. 네. 것입니다. 네. 민주주의가 제도로서 훌륭한 점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된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론에 대한 승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제도란 것입니다. 토론은 실종되고 합의의 번복이 너무도 쉬운 정치권. 치열한 토론을 통해 내린 결정, 그리고 그 결정에 보여준 경쟁자들의 아름다운 승복. 대구시 신청사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들이 정치권보다 민주주의를 잘 알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시민의 힘에서 실망을 넘어 환멸을 주던 정치권의 구태를 씻어내고 희망의 새해를 열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